지난해 유가증권 시장 상장사의 평균 시가 배당률이 최근 5년 내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.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한 12월 결산 법인의 작년 평균 시가 배당률은 2.32%였습니다. 코스닥 시장의 평균 시가 배당률은 1.45%를 기록했습니다.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전체 배당금 총액은 30조 8,147조 원으로 집계됐습니다. 전년과 비교하면 4조 원 넘게 감소했지만 재작년 특별 배당을 통해 이례적으로 많은 배당금을 지급했던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작년 배당금 총액은 전년보다 6조 5천억 원가량 늘어난 셈입니다. 5년간 평균 시가 배당률이 가장 높았던 업종은 통신업으로 3.53%의 평균 배당률을 기록했습니다. 전기가스업과 금융업이 각각 3.2%, 3.1%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.